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감귤 하우스 3,000평이 넘어요. 굉장히 넓은 토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주변주를 좀 살펴보시면 네. 2차선 도로에 쫙 잘 붙어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어요. 생각보다 차량 왕래가 많은데요? 네, 차량도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해서 네. 여러분들 뭐 지금은 여기가 대부분 감귤 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다른 상업적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하우스가 있고 뒤에 하우스가 있어요. 네. 여기가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땅이 있는데 만약에 앞 땅만 팔리면은 뭐 뒤 땅 못 쓰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요 도로 있죠? 네. 요 도로도 뒷땅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앞도로는 여기 나무 잘라서 앞에 하우스만 이용하실 수도 있고, 각각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는 한 분이 그냥 전부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슬 걸어가서 안의 모습만 조금 살펴보죠. 네. 엄청 크다. 근데 도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움직이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여기 트럭은 충분히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여기도 하우스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냥 수확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일단은 계속 지금 이 농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인수받으셔가지고 이대로 바로 운영도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우스는 좋은 게 기본적인 거 다 돼 있고 바로 수확할 수 있어서 수익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안에 보면은 뭐 선풍기도 달려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데 네. 이런 하우스를 매입하실 때 장점이 뭐냐면 일단 물하고 전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기반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 땅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서 하우스 매입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만 괜찮다고 하면. 이야, 생각보다 많이 넓다. 네, 이렇게 안쪽에는 창고도 되어 있고 뒤쪽으로도 하우스가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야,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우스가 크구나. 네, 뭐 3,000평이 넘으니까 엄청 크죠? 그렇죠. 보시면 이런 데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확률이 높아요. 아하. 겉에 이런 잡초들이 있죠. 관리가 네, 조금. 네.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자, 요 밑에 살짝. 네. 보시면은, 뭐, 네. 여러 가지 시설, 하수시설, 뭐, 선풍기 시설, 그리고 나무에 줄 매달려 있는 작업까지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요대로 인수하시면 수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계속 농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다. 아무래도 망감류 종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네. 이런 하우스 관리 이런 것도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우스의 상태도 어느 정도 유지를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따뜻한 남쪽 나라잖아요, 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라는 곳이에요. 뭐 사람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쪽은 감귤 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뭐 드론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늘에서 찍으면 다 하우스야. 여기는 제주도 그 귤과 망감류의 그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감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이 남원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 땅을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가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하우스가 아니어도 2차선 도로에 붙어있고 입지가 꽤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우스로 운영을 하시다가 나중에. 네, 나중에 하우스가 아닌 다른 걸로 운영을 하시기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전천후로 사용하실 수 있는 토지다. 그러니까 유심히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땅은 큽니다. 땅이 그렇지. 커서 뭐 쉽게 손댈 수 있는 그런 금액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예, 기왕에 좀 농사 짓는 거. 몇천 평은 지어야죠. 몇만 평은 아니더라도. 뭐, 저쪽, 전라도 쪽 가면은 몇만 평이 기본이라던데. 그렇구나. 제주도는 적어도 이렇게 농사에서 수익을 좀 얻으려면은 몇천 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요즘 망감류가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 동네 그 남원 쪽이 그렇게 맛있어요. 네, 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먹어봐도 이쪽 귤이 당도도 높고 네. 맛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주소 이전은 100% 하셔야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고스란히 이 망감류 나무들을 키우는 이 기간인데 그 기간을 살짝 세이브 시키고 바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지금 매입하신다 그러면은 뭐 저 봄에 네. 수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 본 것 같고요. 매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11,661제곱미터, 3,527평입니다.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당연히 주소 이전하셔야 되고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60%입니다. 조용한 하우스권? 밭세권이라고 설명드리면 좋겠네요. 2차선 도로에 붙어 있고요. 전기하고 상수도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남원 포구, 남원 읍사무소, 남원 초등학교, 남원 중학교 모두 다 차로 10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남원하고 조천을 잇는 고속화도로가 남조로라고 있어요.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그 도로도 차로 3분이면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골프장 이 인근에 있는데요. 부영CC, 해비치CC 모두 다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6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이 감귤 특성화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감귤 하우스나 농장이 많은데 위치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감귤만 키우기는 아까운 그런 위치적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우스 하시다가 뭐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이길이에 위치한 3,500평짜리 감귤 과수원 하우스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